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AI 검색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전우진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UI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시스템이 점점 커질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 검색의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문제의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던 디자인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발생했었던 이슈 중에 몇 가지를 공유드리는 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재사용성이라고 개발자들은 아마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자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개발을 할 때, 이게 다른 곳에서 재사용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성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노력이랑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모든 개발자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사용성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그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컴포넌트라는 단위로 나누고 그거를 공통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이제 이 컴포넌트가 사용된 페이지들을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 수정을 통해서 전체 기능을 변경을 할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페이지에서 동일한 기능이 추가될 때 추가적인 개발 없이 그냥 가져다 사용하면 되죠. 이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반대로 좀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개발해 놓은 시스템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통 컴포넌트는 이제 여러 페이지의 디펜던시를 가지게 되고 또 이거를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업이 변경되면서 적용된 모든 페이지에서 기능적인 오류가 생긴다거나 스크립트를 수정하거나 뭐 비슷한 기능을 추가할 때 예외 처리를 하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 중인 그 다음 검색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시스템이 커지면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시스템이 커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은 여러 검색 서비스들이 통합돼서 이제 하나의 UI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예요.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사이트라는 검색 서비스랑 기업정보라는 검색 서비스가 합쳐져서 UI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검색 서비스들은 다른 검색 서비스랑 디펜던시가 없는 약간 MSA와 유사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검색 서비스에 관련된 뭐 마크업이나 JS, CSS도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거를 개발하는 기획자나 디자이너, 개발자들도 이제 다 따로 어사인이 돼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색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개발된 서비스들도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관심 주제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 이 디펜던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검색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포털로만 이제 외부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 내부에서 검색하는 기능인 뭐샷 검색 기능이 추가가 됐었고요. 또 카카오톡의 세 번째 샵 탭, 여기서 검색하는 뭐 이런 검색 방법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네이트도 내부적으로 다음 검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이트까지 추가되면서 검색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 시스템들이 계속 많아지고 또 검색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 방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긴 했지만 그게 최신화돼서 관리되고 있지 않았고 또 시스템으로 그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변경 삭제가 좀 힘들어지는 문제점, 그리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나 아니면 뭐 개편할 때 협업이 힘들어지는 문제점들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문제점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뭔가가 추가될 때의 문제점인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려고 할 때, 그 새로운 서비스 안에 툴팁이라는 기능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서비스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좀 살펴보니, 각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팁들이 마크업이 다르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변경에 대한 이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썸네일, 보이시는 동그라미 썸네일을 수정해도 다른 서비스에 이슈는 없는지, 뭐, 전체적으로 맞춰놓은 UX가 틀어지진 않는지, 이런 디펜던시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들도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또, 뭐, 특정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은 썸브리스트라는 코드를 정리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업에 대한 이슈인데요. 특정 서비스의 UI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것들만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기획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를 프로토타이핑해서 실제로 좀 화면을 보고 싶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디자이너분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일정이 늘어나는 문제점들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어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슬라이드 되는 컴포넌트 같은 경우, 뭐 어느 조직에서는 캐로셀이라고 부르고, 다른 곳에서는 뭐 스와이프, 뭐 플리킹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각각의 부르는 용어들이 이제 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용어들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때뭐좀 오류, 그러니까 이해의 오류들이 좀 생기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뭔가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뭐 원인이 뭘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 5Whys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좀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5Whys라는 기법이 뭐냐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왜라는 질문을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문제의 원인에 점점 근접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뭐,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요 방법이 적용된 사례를 한번 좀 보고 가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미국 제퍼슨 기념관의 건물 부식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미국에 있는 이 기념관에서 건물 부식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문제는 이제 건물의 부식이 심하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왜 건물의 부식이 심한가? 라고 좀 살펴봤더니, 건물을 자주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자주 부식됐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왜 건물을 자주 청소했나? 라고 살펴보니, 비둘기의 배설물이 건물에 많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 또왜 비둘기의 배설물이 많이 붙어 있을까? 라고 보니, 주변에 이제 비둘기의 먹이인 거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왜 거미가 많은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니, 거미의 먹이가 되는 라방이 이제 주변에 많이 모인다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왜 라방이 많이 모일까? 라고 확인을 해보니, 그건 이제 주변보다 조명을 조금 일찍 켜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해결책은, 조명을 늦게 켠다라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일단 저희의 문제점은 UI의 추가 변경 삭제가 힘들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왜 힘들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제 어느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에 또 왜라고 물어보니, 이제 서비스별로 기획 개발이 가이드랑 좀 다르게 진행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또 이게 가이드랑 다르게 진행이 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컴포넌트의 공통 가이드가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뭐 이전에도 공통 템플릿 가이드는 있었지만, 이게 계속돼서 최신화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었고, 그러면 왜 이게 잘 관리가 안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좀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보자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의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모든 산업은 재사용과 효율성 같은 게 모든 산업이 아마 지향점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개발자고, 그럼 이런 재사용이나 효율성 같은 거는 코드를 통해 실현을 하고, 여러 사람이 협업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디자인 시스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기획, 디자인, 개발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를 시스템으로 정리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카카오 서치 템플릿이라고 하는 KST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획, 디자인, 개발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프로젝트 후에도 이제 같이 계속 사용을 하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좀 선행되었던 작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UI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고 뭐 개발한 지 오래된 UX들에 대한 개편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UI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UI를 좀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UI를 구조화할 때는 어토믹 디자인을 좀 참조해서 UI를 최소 단위부터 조합해가지고 이제 페이지까지 조합하는 형태로 좀 구조화를 시켰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브릭, 블록, 캐리어라는 세 개의 단위로 UI를 관리하는 걸 이제 룰로 잡았습니다. 브릭 같은 경우는 HTML 태그랑 비슷한 최소 단위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 블록은 이 브릭들을 조합해서 기능이 들어있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블록들을 조합해서 캐리어라는 단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캐리어는 이제 구성된 UI를 이렇게 딱 떼서 다른 곳에 놨을 때도 동일한 기능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탭 영역을 보시면 탭에 이런 각 텍스트들, 이런 텍스트들을 브릭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브릭들이 합쳐져서 탭 기능을 하는 탭 블록과 그리고 컨텐츠를 보여주는 컨텐츠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두 개의 블록이 합쳐져서 탭 캐리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KST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정도 기능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통 템플릿을 좀 최신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템플릿 가이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템플릿들이 어떤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지 이거를 로깅하고 검색할 수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템플릿 가이드에서 정의해 놨던 템플릿들의 그 원본 소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프로토타이핑 해볼 수 있는 빌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커 개발자분들께서 실제로 작업한 산출물들을 이제 각각 서비스 단위로 정리해 놓은 마커 산출물,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단 템플릿 가이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템플릿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토리북이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연 영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 회사 내부 규정 때문에 좀 영상에 모자이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템플릿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템플릿 리스트들이 이제 좌측에 표시가 되게 되고, 크게 캐리어, 레이아웃, 블록, 브릭 이런 카테고리별로 컴포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뭐풀 케이스라고 해서 특정 컴포넌트의 전체 케이스를 조회하실 수도 있고, 각각의 템플릿 단위별로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oops add-on을 이용해서 이 템플릿의 실제 마크업 소스를 확인해 볼수 있고, 간략한 에디팅 같은 것도 여기서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어졌을 때 UI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 Note add-on 이용해서 현재 템플릿이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로깅 대시보드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대시보드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는 거는 이제 캐리어 타이틀이라는 템플릿이 얼만큼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요. 방금 보셨던 로깅 대시보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서비스별, 그리고 템플릿의 타입별, 그룹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검색 서비스별 조회는 이제 특정 템플릿 타입이나 그룹을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아이템 리스트라는 템플릿 타입이 노출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거고 얼만큼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템플릿이 노출되는 그 진입 쿼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캐리어 타이틀이라는 템플릿으로 변경을 해보면 이거 역시 어떤 서비스에서 뭐 얼만큼 노출되고 있는지랑 어떤 쿼리들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컴포넌트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빌더입니다. 빌더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던 템플릿 가이드의 템플릿들을 자동으로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이제 그거를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고 화면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시연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빌더는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일단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제 모바일과 PC 템플릿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생성 시 이걸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 좌측을 보시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템플릿 가이드에서 정의해놓은 컴포넌트들이 카테고리에 따라 표시가 되고요. 이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실제로 보이는 것과 같은 화면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은 어떤 컴포넌트가 사용됐는지 그리고 또 순서를 변경해 볼 수 있고요. 에디트 모드를 통해서 실제 이제 화면의 텍스트들을 변경하거나 뭐 탭과 같은 리스트들을 뭐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UI를 구성해 볼 수 있고요. 화면 사이즈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협업을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로 익스포트 시켜서 요거를 기획서에 첨부하거나 업무 시스템에 넣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공유 URL을 생성을 해가지고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한테 공유를 해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크업 산출물 기능이고요. 이거는 실제 마크업 개발자분들께서 개발을 종료하고 최종으로 나온 산출물들을 서비스별로 정리해 놓은 공간입니다. 프리뷰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 이제 어떤 서비스의 이제 카테고리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 뮤직 서비스에는 뭐 어떤 타입들의 화면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화면 사이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공유 URL을 제공해서 뭐 개발자나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이제 보면서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ST 기술 스택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FE 영역이랑 백엔드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FE 영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액트의 모벡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는 머터리얼 UI 컴포넌트랑 스타일드 컴포넌트 사용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빌더의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경우는 리액트 뷰티풀 DND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릿 가이드는 스토리북을 사용해서 구성을 했고요. 빌드된 앱은 엔진엑스 이용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템플릿 가이드의 템플릿 원본 소스를 빌더랑 연동하기 위해서 퍼페티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PI 서버는 노드 익스프레스로 동작을 하고 있고 프로세스 관리는 PM2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ypeScript로 개발했고 인증은 Passpor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 중이고 DB 같은 경우는 MySQL을 사용하고 ORM은 SQLize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로깅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 사내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ELK 스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 조금 그래도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거는 그 스토리북이랑 퍼페티어 이용해서 템플릿 데이터를 연동하는 부분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스토리북 클라이언트 API입니다. 스토리북에서 그 아이프레임에 뭐 특정 그 ID 쿼리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면 스토리북과 관련된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도록 그 콘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메소드나 뭐 getStoryBook 메소드를 사용해서 스토리북에 실제 등록된 데이터들을 콘솔에서 가지고 올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Puppeteer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Puppeteer는 그 크롬 헤드레스 브라우저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페이지를 접속하거나 특정 페이지에서 액션을 실행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을 코드로 컨트롤이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 자동화나 크롤링 같은 데서 사용을 하고 있고, KST 프로젝트는 앞서 보셨던 스토리북의 클라이언트 API를 이제 퍼페티어를 통해서 찌르고 파싱해서 돌리는 배치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서버 구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모든 템플릿 소스는 컴포넌트라는 레파지토리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크업 개발자분들께서 좀 다른 조직에 계시기 때문에 템플릿에 대한 소스를 컴포넌트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해주시게 되고, 저희 빌더 레파지토리에서 썸 모듈로 컴포넌트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 레파지토리에서 참조된 템플릿 소스로 이제 스토리북을 구성을 하게 되고, 구성된 이제 스토리북의 템플릿 원본 데이터를 퍼페티어를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JSON 데이터를 빌더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빌더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드래그앤드롭을 할수 있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API 서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구성이랑 뭐 거의 동일합니다. 노드에 익스프레스, PM2로 프로세스 관리하고, 이제 MySQL, SQLite 사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ST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러면 이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마주쳤던 그런 문제점들이 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툴팁을 쓰고 싶은데 뭐 어느 게 최신인지 모르겠다, 어떤 게 가이드인지 모르겠다는 거는 이제 템플릿 가이드 통해서 툴팁이라는 걸 검색해보고 어떤 타입의 툴팁들이 있는지 쭉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중에서 적절한 템플릿을 골라서 그냥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였던 이 음악 서비스 개편 중에 저 동그라미 썸네일을 수정해도 이슈가 없는지,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면, 일단은 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 타입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 아이템 리스트의 뮤직 타입이고, 그거를 템플릿 가이드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가이드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템플릿이 실제로 사용되는 서비스가 어디인지 로깅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뭐잘 보이시진 않지만 여러 군데 한 몇석 군데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들의 기획자나 뭐 개발자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변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이었던 축제, 뭐 이런 축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 썸브리스트를 삭제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도, 썸브리스트를 템플릿 가이드에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동일하게 얘를 사용하고 있는 로깅 대시보드를 통해서 얘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좀 확인을 해보고,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 얘는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삭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슈였던 특정 서비스의 UI를 합쳐서 이제 프리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도 이제는 디자이너의 요청 없이
빌더를 통해서 실제로 화면을 구성을 해보고 이미지를 넣거나 뭐 텍스트를 수정해가지고 비슷하게 그런 구현을 하고 뭐 사이즈가 변경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거를 이미지를 익스포트하거나 익스포트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프리뷰를 통해서 기획자나 개발자, 뭐 디자이너끼리 이걸 공유해서 어떤 템플릿들이 쓰였는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협업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컴포넌트의 이름은 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캐러셀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새로 개발된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컴포넌트를 유지 관리하느냐도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색 UI 협의체라는 논리 조직이 좀 추가가 됐고요. 디자인 시스템과 이 조직을 이용해서 좀 새로운 워크플로우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자는 구성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템플릿들이 이제 KST라는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지 거기에 템플릿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고 만약에 템플릿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보셨던 빌더를 통해서 화면을 기획해보고 그것들을 개발자들과 공유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는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기획자가 구성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템플릿이 이 디자인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색 UI 협의체에다가 그 템플릿 추가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검색 UI 협의체에서 요거에 대해서 추가를 할지 아니면 기존 거를 변경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새로 추가하겠다라는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템플릿을 디자인을 하고 마크업을 해서 디자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유는 앞에 플로우랑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추가된 템플릿이 추가된 걸 확인하고 화면을 기획하고 개발자들과 공유해서 서비스를 오픈하는 구조로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좀 고민했던 이슈들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진행 중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빅스입니다. 저희가 모빅스를 처음 썼던 이유는 좀 로직이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용해보지 않았던 라이브러리였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적용을 해봤고요. 처음에는 리액트 모빅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클래스 기반 컴포넌트를 작성을 했었었는데 팀 내부적으로 그 리액트 훅을 사용하는 가이드 때문에 리팩토링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펑션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리액트 모벡스 라이트라는 그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진행했고 그 리액트 컨텍스트 API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벡스 같은 경우는 좀 정해진 패턴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패턴이 적용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편하긴 하고 좀 자유롭긴 한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이게 다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레퍼런스가 부족한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퍼페티어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저희는 그 서버를 우분투랑 CentOS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entOS에서 우분투는 괜찮았는데 CentOS에서 퍼페티어를 실행했을 때 No Usable Sandbox라는 에러가 발생이 됐고 이걸 좀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트러블슈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트러블슈팅 된 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결책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퍼페티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뭐 신뢰할 수 있는 페이지면 샌드박스 옵션을 끄고 써라. 근데 이거는 좀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권장되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OS의 네임스페이스를 클론할 수 있도록 커널 값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사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서버에 대한 권한이 좀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또 커널 값을 변경하고 이런 게 조금 찝찝해서 이 방법을 쓰진 않았고요. 세 번째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 퍼페티어는 그 npm 모듈을 다운로드할 때그 버전이 픽스된 사용할 수 있는 그 샌드박스가 같이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그 다운로드된 샌드박스 쪽으로 연결되도록 변경을 해놓고 그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토리북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컴포넌트 레파지토리에 마크업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계속 푸시를 해주시는데 이게 현재는 HTML 기반의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리액트에서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Dangerously Set in a HTML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크로스 사이트 보안 이슈도 좀 있고 또 빌더에서 아까 그 텍스트를 변경하는 것 같은 내부를 편집할 때 내부를 컨트롤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서 추후에는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그 스토리북 리액트 컴포넌트 변경하는 작업과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컨텐츠 에디터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블록을 프로토타이핑 하기 위해서 이제 에디팅 할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에디트 모드일 때 선택된 엘리먼트에 저 컨텐츠 에디터블 속성을 토글링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위에 태그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에 저 속성을 붙이고 수정을 하게 되면 하위에 마크업까지 삭제되는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엘리먼트에 뭐 태그나 커스텀 속성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예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예외 케이스가 좀 많아질수록 관리가 힘들어지고 소스가 좀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뭐 리액트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에디팅 레이어 같은 거를 별도로 띄워서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